네, 오늘은 세븐나이트 버프가 필요한 영웅들 정리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무빙 뒤에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봤고요. 밸런스 패치가 필요하거나 현재 쓰이지 않은 영웅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영웅 전설 등급 델론즈입니다. 델론즈 미스벨벳 등장 전에는 단일 딜러 탑3에서 5 정도였지만 벨벳의 등장으로 결투장, 레이드 딜러 등 모든 컨텐츠에서 밀리고 있는 델론즈가 되겠습니다. 델론즈 스킬을 보시면 일단 패시브 스킬은 좋습니다. 모든 아군에게 피해량 증가 버프를 주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팀 시너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데 액티브 스킬과 궁극기가 문제예요. 액티브 스킬 첫 번째 사신의 심판, 이게 조건부 스킬입니다. 대상의 생명력이 50% 이상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죠. 사용만 한다면 1번, 2번 스킬의 쿨템을 초기화해서 계속적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조건부가 좀 걸리긴 하고요. 그리고 궁극기 같은 경우도 벨벳에 비해 개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델론즈 현재 궁극기의 시전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패치를 진행을 했지만 벨패를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사신의 심판, 액티브 스킬의 조건부 스킬을 없애든지 완화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 궁극기 개수도 좀 올려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영웅 희귀 등급의 아일린입니다. 상위 호환에 전설 아일린이 둘이나 있고 딜러, 탱커도 아닌 정말 애매한 포지션이죠. 거기다 만능형인데 스킬도 자신만의 특출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킬을 보시면 패시브 스킬 픽 역시 자신의 공격력만큼 보호막을 부여하고 이건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액티브 스킬과 궁극기 스킬에 마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확률이고 마비 같은 경우에 불멸 아일린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하위 호환의 느낌이 또 강하고 그리고 불멸 아일린을 공짜로 줬었죠. 7일 출석만 하면 좋기 때문에 더욱더 희귀 아일린이 묻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희귀 아일린을 사용하려면 스킬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영웅 캐스퍼인데요. 표식이라는 조건부를 달고 있는 그런 딜러고요. 전설 등급에 더 뛰어난 퓨어 딜러가 많고 희귀 등급 딜러로서는 범용성이나 유틸성 모두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스킬 보시면 기본 공격 시 확률로 표식을 각인을 하고요. 이 표식이 됐을 때 스킬을 씁니다. 액티브 스킬은. 그리고 공격 속도, 자신만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또 액티브 스킬을 가지고 있죠. 표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세나 1에서도 표식이 굉장히 외면을 받았었는데 2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웅 희귀 등급 밍입니다. 공격형임에도 딜적인 부분에서 전혀 메리트가 없고요. 생존, 유틸성, 팀 시너지 등 전부 다 애매한 그런 모습입니다. 스킬 보시면 대상에게 돌진을 해요. 사수형 우선공격으로 약간 세인이나 챙챈 느낌이 있죠. 그리고 실명을 걸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킬은 자신의 공격력 증가 그리고 궁극기는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잃은 생명력 비례 추가 피해를 또 주죠. 희귀밍 자체를 쓰는 분들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약간 전불밍에 좀 가려진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희귀 등급의 발데르입니다. 초창기에 세나2가 처음 나왔을 때는 나쁘지 않은 탱커로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고급 등급에 비해서도 쓰임새가 좋지가 않고요. 스킬 역시 팀 시너지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스킬 보시면 픽 역시 자신의 방어력의 퍼센트만큼 보호막을 부여하고요. 가까운 아군에게 링크를 부여 그리고 궁극기는 공격력 감소 이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죠. 역시나 생존이나 팀 시너지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나 발데르보다는 저는 고급 등급의 아델이나 길라안을 키우는 게 나중에 더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떡상 할 것 같은 영웅인데요. 희귀 플러스 등급의 악리입니다. 악리의 패시브 스킬로 모든 아군에게 감전 저항을 시켜주죠. 이거 때문에 언젠가는 등장할 감전을 사용하는 보스의 필수 영웅이 될 수가 있고요. 현재 기약은 없지만 새로 추가될 레이드나 뭐 길드 레이드, 방치 필드 이런 보스에서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스킬은 아군 힐을 할 수 있는 스킬이 3개입니다. 모든 영웅 중에 가장 많죠. 그래서 희귀 등급에 어느 정도 영웅을 키우신 분들은 악리도 레벨 올리셔가지고 조금 대비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버프가 필요한 영웅들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